Je connaissais une femme qui tissait toute la journée. D'algues, elle faisait son panier. Elle n'était pas grande. 안녕하세요. 레퓨지아를 기획한 양지윤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레퓨지아는 전 세계에서 11명의 여성 아티스트가 참여합니다. 전시 제목 레퓨지아는 집단 생물학 용어인데요. 멸종 위기에 다다른 동식물이 마지막으로 서식하는 자그마한 공간을 말합니다. 레퓨지아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세계가 우리의 문명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질문합니다. 가부장제에 기반한 자본주의 문명에 관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명의 참여 아티스트는 오래전부터 각자의 방식으로 생태와 인간의 위기에 관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파리의 엘리안느 라디그, 뉴욕의 타니아 레온, 그리고 베를린의 크리스티나 쿠비시의 작업들은 사운드 아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듣기 문화는 대중음악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운드 아트라는 매체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새로운 듣기 문화를 꾸려가는데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